워스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예, 제 채널의 영상이 한동안 못 올라왔죠. 예, 이번에는 옐로 달러 사인 문제는 아니고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돌아오자마자 뭐 1시간 지났나요? 바로 영상을 찍습니다. 급하거든요. 확실히 저는 유튜버라서 그런지 영상이 안 올라가는 공백 기간이 좀 불안하긴 해요. 왠지 제가 잊혀질까봐 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 때문일까? 그리고 저도 어쨌든 유튜버로서의 어떤 직업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열심히 만들어서 올려야죠. 가뜩이나 7월이 되자마자 지금 너무나 많은 뮤직비디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무슨 영상부터 또 찍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시선을 사로잡은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저는 이 멤버들이 궁금했는데 이번에는 그룹이 아닌 듀오로서, 2인조 듀오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이킥 피버의 멤버인 지미 앤 위사? 이 두 명이 협업한 싱글인 퍼펙트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는데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을 것 같았어요. 일단은 신나는 열지클럽 리드인과 동시에 제가 봤을 때 사이킥 피버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뭐 음색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그런 걸 갖고 있는 멤버들이 몇 명이 있었거든요. 이 두 명입니다. 특히 지미,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저는 Just Like That 뮤직비디오에서 이분 파트가 굉장히 돋보였다고 생각했고 리액션 비디오에서도 자주 말했죠. 아웃핏도 멋있는데다가 랩할 때 발성이나 플로우가 좀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놀랐어요. 이 위사라는 이 멤버분 있잖아요. 한국계 혼혈 멤버시더라고요. 전 나무위키에 검색해보고 이분이 한국인의 피가 있는 줄 몰랐어요. 모로코인 아버님과 한국인 어머님 사이에서 자라신 분이더라고요. 되게 응원을 하게 됩니다. 사이킥 피버에 한국인의 피가 있는 멤버가 또 있다는 게. 제가 이거 여행 중에 뮤직비디오로 탁 봤는데 바닷가에서 이 곡을 들었거든요. 와, 이게 바이브가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기말이 필요 없죠.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저희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킥 피버의 Perfect featuring 지미와 위사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그리고 사이킥 피버에서 보여주지 못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흑인 음악의 딥한 부분? 좀 그런 거를 가져와 주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 오호호호. 그 약간 남자 목소리 치고는 약간 가녀린 발성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전 이게 또 꽤나 괜찮더라고요. 저는 특히 지미 입은 아웃핏 보고 에이셉 락인 줄 알았어. 아웃핏이 너무 좋더라고. 그 딕션이라고 하죠? 딜리버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뭐 플로우도 너무 좋고 제가 외국인이지만 이분의 뭐 딕션이나 전달하는 딜리버리가 너무 좋은 거야. 오호. 목소리도 도파인데 되게 중저음에서 그 생동감 같은 것도 느껴져서 너무 좋더라고. 아, 한 명은 약간 우수에 젖은 목소리면 한 명은 굉장히 생동감 있는 목소리요. 그래서 밸런스가 좋은 거지. 사실 저는 이분이 솔로 음악으로 나오면은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의향이 있었어요. 그만큼 제가 봤을 때 사이킥 피버에서 랩
학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제일 좀 월등한 실력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듀오로 나오니까 아 이거 너무 균형이 너무 잘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발성에는 약간 본인의 목소리도 느껴지지만 약간 그 숨이 찬 목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공기가 들어간 목소리? 약간 그런 게 좀 특징이야. 그리고 노래가 너무 신나. 오, 예. 그리고 둘이 훅을 치고받는 주고받는 그 느낌이 콤비네이션 있잖아요. 되게 깔끔하게 주고받으니까 너무 좋아. 아 진짜 좋다. 한동안 이 곡 되게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와 제가 사이키 피버를 저스 라이크 때부터 좀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둘의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확실히 그게 있잖아요. 뭐 BTS도 그렇고 그룹 음악에서 보여주지 못한 거를 뭐 듀오나 솔로 아티스트들이 좀 그런 거를 채워준다. 음악적으로 좀 딥하게 들어가는 거,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 확실히 사이키 피버도 유닛이나 아마 솔로 활동 때 음악적으로 좀 더 딥하게 뭔가를 보여주는 거. 저스 라이크 때도 너무 좋죠. 너무 좋고 뭐 러브 파이어 같은 곡도 전 너무 좋은데 퍼펙트라는 뮤직비디오는 확실히 거기서도 좀 더 한 걸음 더 음악적으로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다. 그런데 역시나 하이프한 거, 트렌디한 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지클럽 갖고 왔는데 두 사람의 밸런스가 너무 끝내줬다. 한 명은 우수에 찬 목소리고 한 명은 너무나 딱딱딱 맞아떨어지고 중저음에 아주 딜레버리가 너무 좋은 목소리로 두 사람이 채우고 있어서 야 이거는 좋은 듀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제가 러브파이어 때 이분 벌스를 특히 제가 주로 자주 듣는데 아 확실히 잘하네요. 그리고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멤버였다는 거를 아무위키를 통해서 이 위사라는 멤버가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좀 응원하고 싶어졌고 사실 좀 목소리 자체가 독특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일본에서 R&B하는 뮤지션들의 어떤 발성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그 특유의 바이브가 있거든요. 이분한테도 약간 그런 게 좀 느껴진다. 그런 점도 되게 신선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